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이번에는 로뮬리아 꽃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뮬리아 꽃은 스카이블루 색상이 너무 예쁜 하늘하늘한 꽃인데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쿨톤을 가지고 있는 꽃대와 잎사귀 색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밝은 연두색과 초록색을 쓰실 때는 조금 따뜻한 웜톤보다는 쿨톤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청량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꽃 수술 부분은 노란색이고 그 옆에는 황토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황토색에서 조금 밝은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다가 이제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연출이 되죠. 이 연출을 하실 때 꽃잎의 묘사를 조금씩 해가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더욱더 실제처럼 그리실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땐 언제나 그렇듯이 묘사보다는 베이스 컬러를 쫙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묘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꽃과 줄기 자체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뮬리아 꽃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